어제 통화했잖아. 요즘 이제 통화가 부쩍 늘었나 봐요. 잘 자한 다음에 내가 할 말 없으니까 너가 없다 그래서 그다음 너가 나한테 왜 오빠 할 말 있나 봐 이랬잖아. 그래서 내가 내 꿈꿔 이랬잖아. 그래서 우리 아예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 뭐 그런 거 잤잖아. 결국엔 그냥 잤잖아. 그리고 나서 내가 너 꿈꿨다. 아, 멋있어, 멋있어. 안 알려줄래? 오빠 저번에도 내 꿈꿨잖아. 난 근데 좀 있었던 일, 내가 생각 많이 하는 일들 있지. 난 내가 신경 쓰이는 거. 그런 거 꿈에 많이 나온다. 내가 신경 쓰였어. 어, 너 거슬렸어. 거슬렸어, 괜히. 이거 좀 덥잖아, 많이. 그래서 좀 내가 생각했는데 피서 가보려고. 드디어 피서, 여름 너랑. 피서. 정말 알 거야? 어딘지. 빙산점. 널 위해 내 준비했어. 뭔가 더우니까 아우, 시원하겠다. 활동적인 건 하고 싶은데 못 하잖아. 그래서 스케이트를 내가 생각했거든. 아~ 진짜로? 되게 좋아해요. 모르겠어요. 약간 요즘 들어 점점 손잡고 싶고 이런 게 좀 있어요. 손잡고 싶다고? 그런 느낌인데 솔직하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되게 뭔가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아, 제 눈에 뭐가 낀 거 같죠? 마귀 같은 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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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바로. 겨울이다. 와, 진짜 유튜브 결혼은 겨울, 그러니까 겨울 말이 안 나와. 겨울이 왔어? 엄마 신기 전에 우리 감기 올리기 전에 이걸 먼저 입자. 내가 널 위해서 준비해왔어. 가방이 커? 응, 오빠 다 준비했어 여기. 잠깐만, 잠깐만. 근데 왜? 잠깐만, 잠깐만. 뭐야? 보면 안 되는 게 있나 봐. 근데 봤어. 뭐지? 뭘 봐? 봤어. 뭐? 뭘? 뭐길래 저래요? 아니야, 못 봤어. 봤어. 아니야, 뭘 봐. 그 위에 있던 거. 어? 그 위에 있던 거 봤다고? 아니, 왜? 봤어. 아, 아니야. 잠깐만. 뭐지? 잠깐만. 근데 나한테 잠깐만. 별로 좋질 않아요. 오! 근데 또 케이스 뺐잖아. 아, 있는 게 있어. 진짜 크다. 이것도 맞출래, 우리? 이거? 완전 더우네. 왜? 아, 아니야. 일단 이거 입어. 이게 뭐야? 패딩이야, 패딩. 입혀줄까? 패딩이 별로 고맙지 아닌데, 않은가 봐. 그래, 알았어. 아니, 내가 입을게. 그래, 알았어. 일단 쓰신 거 삐졌지. 잘 어울린다. 응. 좀 작은 거 같은데. 야, 왜? 왜? 뭘? 사실대로 말해. 아니 사실 내 진짜 핑계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응. 말해. 핑계로 들릴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왜? 왜 한 번도 안 뺐어. 그러다가 핸드폰 충전을 하려고 근데 그걸 안 꼽아있잖아. 잘 알아? 아, 꽂아주는데? 그래? 응. 아, 이게 안 되는 걸 빼놨어 잠깐 2부에서. 잘 되는데? 몰라. 그래서 내가 잘 때 이렇게 꽂아놓고 일어나서 그걸 두고 온 거야, 그냥 그대로. 아, 헐. 일본에 있어. 그거 놔두었다고, 일본에 지금? 그거 놔두었다고. 원래 태민 씨가 약간 뭘 잘 잃어버려요. 일본 숙소인데 지금. 유명하더라고요. 아, 몰라. 나 진짜 나 정말 한 번도 안 빼놓고 있었다. 나 진짜 억울해서. 진짜로 나 정말 한 번도 안 뺐어. 진짜로. 하지 말자 그럼. 아니야 해. 왜 나. 나도 뺄게 그럼. 아니야 하자. 왜 하나 뺐어? 화난대요? 근데 왜 선생님이 안 했어 아까? 어? 아니 어제 사실 얘기하려고 그랬어. 어제 통화할 때 얘기할까 하다가 안 걸리면
되겠지? 일주일만 살면 되는 거잖아.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일본 가서 다시 살라고 그랬지. 갈수록 늪으로 빠지나요? 예. 진짜 화났나 봐. 어떻게 여기서 걸렸지? 어떻게 여기서 걸렸지? 솔직히 그냥 그 전에 미리 나한테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숨기려고 했는지. 네. 차라리 사실 때 말했으면 이게 열받는 거야. 덜 화가 났을 텐데 그걸 숨겼다는 자체가 더 서운했어요. 믿음이 생기려고 할 쯤에 다시 또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또 무너지고 있어요. 식은땀이 확 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허겁지겁 막 숨긴데 그런 제 모습이 스스로 이런 바보 같은 녀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필 오늘 이렇게 바로 시작하더라도 이렇게 들켜가지고 보이고 막. 오늘 우리 다 아내분들이 기분이 그냥 안 좋네요. 남편들이 실수를